여보세요? 네, 그렇습니다만. 아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진이야! 내 옷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. 왜 안 돼요?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. 어머, 진이야. 아줌마가 여기 웬일이세요? 어제 선생님이 좀 보자고 해서. 아줌마가 우리 엄마예요? 제발 우리 엄마 흉내 좀 내지 말아요. 나도 네 엄마야. 웃기지 마세요. 우리 엄만 돌아가신 분 한 분뿐이에요. 그거 알아요?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. 그럼 새엄마란 말이야? 너무 싫겠다. 암만 그래도 진이 너무한 것 같아. 꼭 그렇게 못되게 굴어야 되냐? 아니야, 난 이해할 것 같아. 전에 우리 엄마가 아빠랑 싸우고 집 나가셨을 때 나도 막 나쁜 짓 하고 싶었어. 그때 난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새엄마 들어오면 되게 못되게 굴 거라고 생각했어. 그래도 새엄마가 무슨 잘못이냐? 새엄마도 엄마잖아. 나도 새엄마 싫어. 다른 사람은 어떻게 엄마라고 불러? 그래도 한참 공부하고 엄마가 필요할 텐데 있어야지. 특히나 여자인 더 그래. 그건 처제 말이 맞아. 남자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? 그 아버지도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그런 걸 거야. 아,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한창 큰 애를 어떻게 혼자서 키워? 아이고, 핑계 한번 줬어. 아, 당신도 나 없으면 얼씨구나 하고 세상 가들겠구려. 아, 이게 무슨 소리야? 아, 난 당신밖에 없다는 건 몰라서 그래? 맞아요, 우린 아버진 애착하시잖아요. 이야, 우리 병이 이제 별걸 다 안 하네. 응? 하지만 돌아가신 걔 엄마는 걔가 새엄마랑 잘 지내기를 바라실 거야. 새엄마랑 사이가 나빠 잘못되는 건 내가 그 입장이라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.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. 뭐 어디 친구 집에 있겠지?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. 아무래도 제가 이 집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. 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.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5살밖에 안 된 우리 현식이 수술비 없어서 먼저 보내고 당신이랑 진이 만나서 진이가 심하게 굴 때마다 그래, 난 당해도 싸다, 난 자식 앞세운 죄인이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 잃은 심정은 또 오죽이나 찢어질까 생각하면서 마음 다치고 또 다치고 정말 진이만큼 잘 키우고 싶었는데. 그래, 당신만 알아. 진이도 알 거야.
난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. 여보, 그렇지 않아. 안 왔나 봐. 아, 진이야! 진이야! 아, 진이야! 아, 진이야! 유신이야! 아, 여와 배차 앞에 쓰레기 있다 한 게요! 진이야! 머리가 붙어 있다 한 게요! 아, 예. 그렇습니다. 급성 심부전증입니다.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안 좋다면 콩팥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콩팥이 불필요한 노폐물을 걸려줘야 하는데 이 소변을 못 보니까 요도증이 생겨서 혼수 상태가 된 겁니다.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신장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예? 근데 신장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서. 아니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. 아 예. 근데 혈액형이 뭡니까? A형인데요. 그러면 이거 안 되겠는데요. 환자는 B형입니다. 제가 할게요. 제가 B형이에요. 여보. 그럼 일단 검사를 해보죠. 환자 체질에 맞지 않으니까요.